이자 옳거니 하고 더욱더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 흉악하고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었다. 원자위는 그의 말을 받아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역로사 속담에 양약고구이 여병 이고 충원역일이 여행이란 말이 있어요. 귀에 거스르는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꼭 당신이 가시지 않는다면 구룡파를 위하여 소녀가 대신 가도록 하지요. 원자위가 뱃머리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호비는 이곳에 도달했다. 그날 냇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옷을 빼앗겨 알몸으로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 저녁 무렵이라 얼마 되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는 농가에 숨어들어 옷을 훔쳐 입은 것이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권경도보였다. 이 도보는 내 위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그녀는 옷을 가져가면서 함께 가져간 것이었다. 호비는 속으로 이 여자가 전에도 보따리를 훔쳤고 또 이번에도 자기 옷을 가져간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도보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걱정이 되고 초조해 재빨리 뒤를 쫓아 다음날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런데 그녀는 말고삐를 늦추고 천천히 가고 있어 결코 도보를 훔치려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위를 알 수 없고 또 손을 써서 빼앗으려 한다고 해도 반드시 빼앗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뒤를 쫓으며 그녀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사람과 접음을 하는지 엿보기로 했다. 그러나 며칠을 따라왔지만 시종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날 역감안에서 또다시 역길에게 시비를 걸어 장문인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 아가씨는 장문인을 탐내는 궤벽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장모님만 만나면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강호의 위세를 떨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보아하니 곧 둘이 싸울 것 같은데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어부지리를 얻어 도보를 뺏어오자. 지금 그녀의 백마를 끌고 가는 것은 손쉬운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노래도 두 번 부르면 실증을 낸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번과 똑같이 한다면 미꾸라지 같은 호비 녀석은 그것밖에 모른다고 욕을 하겠지. 이윽고 천천히 뱃머리로 다가가 그녀의 등에 메고 있는 보따리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렸다. 이때 옆길에 불그스레한 네모난 얼굴이 불다 못해 자색이 되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소저의 뜻은 이 역모가 무능해서 구룡파의 장문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오. 원자위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역로사의 이번 길이 불길하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녀에게 장문인 자리를 양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소녀는 전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당신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두 명이 대안이 선실에서 구절연편을 들고 뛰쳐나왔다. 그중 한 중년의 대안이 입을 열었다. 이 여자는 재수가 없으니 사부님은 아랑곳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를 띄울 길씨를 놓치지 않도록 제자가 그녀를 쫓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원자위의 어깨를 밀려고 했다. 원자위는 그의 팔을 가볍게 밀며 말했다. 길한 시각은 이미 놓치고 말았어요. 대안은 대뜸 팔꿈치가 마비되면서 손이 원자위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맥없이 팔을 축 늘어뜨렸다. 다른 대안이 호통을 내질렀다. 대사형 무기를 씁시다. 두 사람은 일제히 휘파람을 불며 두 자루의 연편으로 동시에 원자위의 무릎 쪽을 때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생명을 해칠 듯이 없는지라 급소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원자위는 그들이 모두 구절연편을 쓰자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그렇구나. 구룡파라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들의 장기가 구절연편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녀가 옆길과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댄 것은 그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며 또한 그의 무공수법을 알아내려는 데 있었다. 이들이 구절연편을 쓰는 것을 보자 속으로 기뻐했다. 좋아. 내 이놈들 오늘 너희들은 연편의 조상을 만난 셈이다. 그녀는 두 손을 뻗쳐 번개와 같이 두 구절연편의 끝을 거머쥐고 서로 엉키게 만들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미소를 머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사내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채찍이 그녀의 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엉켜버리자 서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렇게 되자 바로 원자위의 계략에 말려든 꼴이 되었다. 원래 느슨하게 메어 놓은 연편은 서로 힘껏 당기는 바람에 다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여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놀라 멈칫했다가 더욱 힘주어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두 사형제의 힘은 대등해서 서로 끌려가지 않았으며 구절연편은 더욱 꽉 엉키게 되었다. 역길은 호통을 내질렀다. 경망한 녀석들 같으니 빨리 물러서라. 역길은 역정을 내며 두 손으로 잠포의 앞자락을 잡고 바깥으로 냅다 열어젖혔다. 그러자 뚜드득 하며 잠포에 달린 일곱 개의 단추가 한꺼번에 모조리 떨어져 나갔다. 이어 그는 왼손을 등 뒤로 돌려 잡아당기자 장포가 벗겨지며 경장차림으로 되었다. 이 한수는 매우 깨끗했고 위풍이 당당했다.
언덕에 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대뜸 커다란 박수갈채를 보냈다. 원자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부러 허세를 부려 박수를 받으려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당신의 구변은 변변치 않은데 장포를 벗어던지는 기세만큼은 정말 일품이로군요. 장포를 벗어던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대는 장포를 벗어서 누구에게 주려는 거예요. 다 봐도 당신은 장포를 벗어야 할 운명인 것 같군요. 옆길은 속으로 흠칫하며 그 또한 불길한 조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라가 치미는지 허리에 손을 짚고 가볍게 떨치자 어느덧 수정과 같은 아홉 개의 구슬 이박힌 구절편 한 자루가 광채를 내쏟고 있었다. 아홉 매듭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소리도 전혀 내지 않고 뽑아든 것이었다. 원자위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쿠, 야단났구나. 나는 저 무공을 모르는데 아무래도 오늘 일을 그르칠 것 같구나. 옆길의 채찍 매듭은 모두 계란만큼 굵었다. 그는 체구도 오람하여 마치 뱃머리에 커다란 철탑을 세워놓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다 커다란 채찍을 들고 서 있자 위풍이 매우 당당해 보였다. 이때 사공들이 닻을 올리고 있어 선체가 흔들거렸다. 역길은 손을 떨쳐 구절편으로 뱃머리에 닻을 감고 다시 휘두르자 풍덩 하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면서 쇠닻은 다시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적어도 6,700근 이상의 팔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쉽게 닻을 들어올려 물속으로 쳐넣을 수는 없었다. 그의 구절편에는 연편과 강편 이두루 갖추어져 있었고 내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단한 무기라 할 수 있었다. 원자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팔힘이 엄청나서 채찍을 휘둘러도 흔들림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지혜로 이겨야지 힘으로는 못 당하겠구나. 원자위는 옆길의 체구가 우람하고 공력이 심오한 것은 틀림없지만 손놀림은 민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계책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영로사 여자와 뱃머리에서 싸운다는 것은 승부를 차치하고 당신의 이번 출행이 불길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겨루는 것이 어때요? 옆길은 여자가 배에 오르면 재수없다는 말이 있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무트로 오른다는 일도 마찬가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자위는 다시 설득하듯 말했다. 영로사 우리들은 미리 분명히 해두기로 해요. 내가 만약 이긴다면 당신은 구룡파의 장문인 자리를 양보하셔야 할 텐데 당신 문화의 제자들이 승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라가 치밀어 자색으로 된 옆길의 안색은 더욱 화가 치밀어 창백해졌다. 그는 냅다 호통을 질렀다. 승복하고 싶지 않더라도 승복해야지.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게 된다면. 원자위는 간드러진 웃음을 흘렸다. 호호, 당신에게 큰 절을 올리며 당신을 수양아버지로 모시겠어요. 아무쪼록 아버님께서는 이 딸을 귀여워해 주세요. 그녀는 벼락같이 몸을 솟구쳐 오른발을 돛대를 연결시키는 밧줄을 밟고 튕겨 올랐다. 그 힘을 빌어 즉시 옆으로 뻗쳐난 돛대를 밟고 허리에 있는 은사연편을 풀어 돛대를 휘감으며 몸을 도약시켰다. 그녀는 손을 번갈아 돛대를 잡고 은사편으로 돛대를 말아 순식간에 일확충천의 신법으로 가뿐히 돛대 위에 올라섰다. 이 몇 수는 날렵하기 그지없어 선창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갈채를 보냈다. 그 중에 있던 구룡파의 제자가 부르짖었다. 이봐 그런 재주는 소용없다. 용기가 있다면 내려와서 삼상에서 위명이쟁쟁한 영로사의 구룡편을 가르침 받도록 하라고. 원자위는 큰 소리로 말했다. 위에서 무공을 겨룬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똑똑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옆길은 싸늘히 코웃음치더니 옆구리에 구절편을 감고 왼손으로 돛대를 거머쥐며 어느덧 몸을 땅에서 두 자나 뽑아 올렸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돛대를 쥐고 두 자를 올랐다. 그 돛대는 큰 대접의 주둥이보다 굵어서 한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의 장력은 막강하여 두 손을 번갈아가며 돛대를 잡고 몸을 뽑아 올렸다. 비록 원자위처럼 신속하고 교묘하지는 않았지만 고수의 입장에 서볼 때 이 무공은 결코 다른 무공에 뒤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원자위는 옆길이 돛대 꼭대기에서 일장남짓 거리를 두게 되자 그가 더 오른다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격하여 기선을 제압할 생각으로 은사연편을 흔들며 호통을 내질렀다. 나의 이 채찍은 구절용편보다 용이 아홉 마리가 더 많은 18용편이에요. 그녀는 채찍을 허공에서 팍 하는 소리가 나도록 휘두르며 냅다 그의 머리에 덮어 씌우려는 듯 후려쳤다. 옆길은 두 손으로 돛대를 붙잡고 있어 어떻게 감당을 할 도리가 없었다. 만약 피한다면 돛대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1초도 제대로 겨루어 보지 못하고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파렴치하다. 이게 어째서 공정한 시합이냐. 이 계집녀나 내려와서 손을 써야지. 선창가의 무죄자들은 야단법석이었다. 그런데 옆길은 갑자기 머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비키더니 왼팔로 돛대를 부둥켜 안으며 오른손으로 구룡편을 휘둘러 은사연편을 쳐내려고 했다.
원자위는 두 채찍이 서로 얽혀진다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채찍을 끌어올렸다. 원자위가 다시 채찍을 휘두르자 엿기는 사파괴정이라는 일초를 펼쳐 머리를 보호하면서 왼팔을 살짝 풀고 오른팔로 다시 끌어안으며 몸을 솟구쳐 올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너댓 번 하자 어느덧 그는 돛대 위로 오를 수 있었다. 선창가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유리한 지세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원자위는 옆으로 가로질러 있는 횃대에 있었다. 그러나 원자위는 그의 힘이 강맹하지만 변화가 없어 자기의 채찍 수법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원자위는 몸을 굽히며 휙, 근사연편을 휘둘렀다. 엿기는 지형지세가 유리한 곳이라 수월하게 구절편을 돌려 상대의 채찍을 밀어냈다. 상강의 수면에는 햇살이 비추어 수만 줄기의 은빛 파동이 일고 있었다. 두 사람이 펼치는 두 채찍은 마치 영사가 맴돌며 춤추는 듯한 장관을 펼쳐냈다. 물에는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상강을 오르내리던 배들도 대다수 탓을 내리고 싸우는 것을 구경했다. 엿기는 경신법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돛대를 두 발로 끼고 시간을 끌며 기회를 엿보려고 했다. 원자위는 그와 반대로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횃대 위에서 가볍게 몸을 날리며 공격했다. 엿기는 채찍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휘두르며 상대방의 윤사연편을 얽으려고 했다. 얼핏 보기에 원자위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로서는 지극히 힘겨운 것이었다. 지구전으로 나간다면 자칫 허점을 드러내거나 힘이 빠져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엿기의 의도는 바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적을 지치게 하여 승리를 취하자는 것이었다. 원자위는 그의 의도를 알았으나 엿기는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평지라면 허공으로 솟구쳐 공격하거나 컬굴면서 지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높은 곳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펼치는 수법은 제한이 있었다. 형세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원자위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몸놀림도 처음처럼 민활하지 못했다. 엿기는 그녀가 지쳤다고 판단하고 채찍이 지쳐 들어오자 갑자기 왼손을 뻗쳐 그녀의 채찍 끝에 달린 금방울을 잡으려 했다. 원자위는 깜짝 놀라 연편을 끌어들였다. 뜻밖에도 엿기는 구룡편을 원자위의 연편에 걸려고 했다. 그녀가 은사연편을 재빨리 피하지 않았다면 두 채찍은 서로 얽혀버릴 것 같았다. 엿기는 우세를 차지하게 되자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고 그녀의 채찍이 되돌아가는 곳을 정확히 겨냥하여 청등전으로 라는 일초를 펼쳐 은사연편을 얽었다. 원자위는 순간 채찍이 바깥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힘으로 맞선다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은사연편에 자루를 던져 돛대에 빙글빙글 감기도록 만들었다. 순간 차르르 하며 구절편과 은사연편은 놀랍게도 엿길의 두 다리를 오른팔과 함께 돛대에 묶어버렸다. 이와 같은 변고가 일어나리라고 엿길이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엿길은 깜짝 놀라 재빨리 채찍을 풀려고 했다. 순간 원자위는 그의 앞으로 달려들며 그의 눈을 찍었다. 엿기는 급히 채찍을 놓고 손을 들어 막았으나 원자위의 초식는 허초였다. 원자위는 오른손을 질풍같이 뻗쳐내 그의 왼쪽 겨드랑 이에 있은 연애결을 짚어버렸다. 엿기는 상대방의 허초에 속아 스스로 팔을 들어 상대방이 혈도를 짚도록 도와준 셈이었다. 그는 힘없이 왼팔을 축 늘어뜨렸다. 경사로 간다고 기세가 등등하던 사람이 두 다리와 오른팔이 돛대에 꽁꽁 묶여 있으니 그야말로 일패도지 반격할 힘도 없었고 그 낭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호비는 못해서 형세를 역전시킨 그녀의 초식이 교묘하기 이를데 없어 막 환호성을 지르려고 했다. 그 순간 갑자기 금빛 광채가 번쩍하며 아홉 대의 금전표가 원자위의 등을 노리고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원자위는 엿기를 낭패한 꼴로 만들자 득의양양하여 장문인 자리를 내놓도록 강요하고 그를 놓아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누가 암습을 가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금전표들은 원자위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올 뿐만 아니라 공격 부위도 분산되어 옆으로 뻗쳐난 횃대 위에 서 있는 그녀로서는 피하기가 어려웠다. 조금만 걸음을 내딛는다 하더라고 즉시 5-6장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판이나 어떻게 그 아홉 대의 금전표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면서 곧장 아래로 떨어졌다. 아홉 대의 금전표는 일제히 돛대를 스치며 지나갔다. 뱃머리 쪽에 위에 모여있던 무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순간 그녀는 옆으로 뻗친 횃대에 두 발을 걸고 허공에 거꾸로 매달렸다. 언덕에서 암기를 던진 사람은 내친 김이라 거꾸로 매달린 원자위에게 다시 세 대의 금전표를 쏘아냈다. 한 대는 그녀의 몸으로 날아갔고 두 대는 그녀가 매달려 있는 횃대를 향해 날아갔다. 피한다고 하더라도 횃대가 금전표에 맞아 부러질 형편이었다.
호비는 더 이상 원자위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즉시 세 개의 동전을 쏘아내었다. 그의 경력이 매우 날카로워서 금전표를 앞질러 정확히 적중시켰다. 원자위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맞몸을 뒤집어 솟구치려 했을 때 호비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뱃머리로 뛰어올랐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순간 우직근 하며 원자위가 매달려 있는 횃대가 부러지며 원자위는 횃대와 함께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동시에 옆길이 묶여있는 돛대도 부러지며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원자위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암기를 던졌고 호비가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볼 수가 있었지만 횃대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혈도를 지펴 반신을 움직일 수 없던 옆길이 원자위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채찍에 묶여있는 오른손을 사력을 다해 뽑아 횃대를 후려친 것이었다. 이때 호비는 뱃머리 위에 서 있었다. 호비는 원자위가 물로 떨어지면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등을 돛대에 붙이고 공력을 모아 뒤로 밀었다. 하지만 돛대가 워낙 굵어 흔들었을 뿐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즉시 칼을 들고 돛대를 후려쳐 옆길도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었다. 원자위와 옆길이 각자 커다란 나무에 매달려 강물로 떨어졌다. 원자위가 잡고 있는 횃대가 먼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옆길이 묶여있는 굵은 돛대가 덮친다면 목숨이 위험했다. 호비는 즉시 배를 끌 때 사용하는 밧줄을 집어들고 원자위에게 던지며 외쳤다. 잡으세요. 밧줄은 기다란 연편처럼 즉시 날아갔다. 원자위는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무척 당황했다. 그녀는 물론 헤엄을 칠 줄 알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물에 옷이 흠뻑 젖어 여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낸 채 기어나온다면 그것처럼 창피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밧줄이 날아드는 것을 본 그녀는 재빨리 움켜잡았다. 호비가 밧줄을 잡아당기자 원자위는 그 기세를 빌어 몸을 솟구치며 가볍게 뱃머리로 내려섰다. 그녀의 두 발이 막 뱃머리에 닿는 순간 풍덩 하는 커다란 물소리와 수화를 사방으로 흩뿌려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적셨다. 옆길이 부러진 돛대와 함께 물에 빠진 것이었다. 물에 있던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첨벙 물로 뛰어들었다. 옆길은 헤엄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구룡파의 17, 8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사부를 살리려고 앞다투어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원자위는 호비에게 방긋 웃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고마워요. 호비는 웃었다. 나의 이호자를 풀면 월신구라는 세자가 되는데 보아하니 나는 한 달에 9번이나 칼을 맞겠구려. 원자위는 조금 전 옆길에 이름풀이하는 것을 모두 다 듣고 있었구나 생각하며 방긋이 웃음을 띄우고 입을 열었다. 다행히 이름 중에 아닐 비자가 있으니 아니로소이다예요. 9번 칼을 맞을 흉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길한 것으로 변할 거예요. 호비는 웃으며 말했다. 소저의 금쪽 같은 말에 사위를 표하오. 원자위는 그와 다시 만나자 속으로 매우 기뻤는데 더구나 그가 손을 써서 구해주기까지 하여 그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비자는 우아할 비자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아닐 비자 아래의 깃털 우자를 보태게 된다면 구슬 비자가 되니 주로 금옥비 취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초두변을 더하면 향기로울 비가 되니 언제나 향기롭고 화사하고 아름답다는 뜻이 되고요. 실사변을 보태면 붉은 비단비 자가 되니 홍포옥대 라추로 큰 벼슬을 한다는 뜻이 되겠군요. 호비는 그 말에 웃으며 혀를 낼름 내밀었다. 벼슬도 오르고 재물도 오르게 된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두 사람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뱃머리에서 웃고 떠들었다. 그때 갑자기 나루터가 소란스러웠다. 구룡파의 제자들이 옆길을 부러진 돛대와 함께 옆길을 떠매고 무트로 나오는 것이었다. 옆길은 나이가 많고 뚱뚱한 데다가 헤엄을 칠 줄 몰라 물을 많이 먹고 기절해 있었다. 원자위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속으로 놀라 생각했다. 사람이 죽으면 일이 더 커지겠다. 그녀는 나직이 호비에게 말했다. 호 오라버니 우리 빨리 가도록 해요. 훌쩍 몸을 날려 물으로 내려가 부러진 돛대 위에 은사연편을 집어들었다. 구룡파의 제자들은 분분히 노가를 터뜨리며 예닐곱대의 연편을 일제히 그녀에게 후려쳐왔다. 순간 쨍그랑 창창 하는 소리가 잇따라 퍼지며 일곱 자루의 연편 이서로 부딪히며 쇠구물처럼 덮어씌우듯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은사연편을 휘둘러 빗겨내며 동시에 몸을 비스듬히 날려 빠져나왔다. 그리고 힐끔 옆길을 쳐다보니 그의 뚱뚱한 몸뚱아리는 땅 위에 옆으로 나자빠져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호비는 몸을 솟구쳐 말에 오르며 오른손으로 원자위의 백마를 끌며 부르짖었다. 구룡파의 장문인은 불길할 것 같으니 구룡파 장문인 자리는 포기합시다. 원자위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분부를 듣겠어요. 그녀는 몸을 솟구치더니 말등에 올라탔다. 구룡파의 제자들은 소리를 질러대며 다투어 막으려고 했다.
두 자루의 연편이 땅을 쓸듯이 말다리로 날아들었다. 원자위는 몸을 돌려 채찍으로 맞섰다. 어느덧 그녀의 채찍이 두 자루의 구룡 연편과 서로 엉키자 원자위는 오른손으로 고삐를 잡고 손살같이 백마를 앞으로 몰았다. 갑작스레 말이 앞으로 뛰쳐나가자 채찍을 뻗쳤던 두 대안은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 이러한 병고는 느닷없이 일어난 것이라 두 명이 대안은 6-7장이나 끌려가게 되었다. 두 대안은 급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백마의 기세가 너무나 신속해 상반신을 쳐들자마자 다시 쓰러졌다. 경황이 없는지라 구룡연편을 놓으면 되는 것도 모르고 죽어라 하고 채찍의 손잡이를 움켜잡고 있었다. 원자위는 말 위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웃음이 절로 나와 갑자기 말고삐를 당겨 두 대안이 몸을 일으키도록 기다렸다. 몸을 일으킨 두 사내는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콧등은 부어올랐으며 손발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마저 땅바닥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원자위는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아니 당신들의 연편 안에는 보물이라도 들어있나요? 어째서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두 마디 질문을 하고 그들의 대답하기도 전에 발꿈치로 가볍게 말에 배를 눌렀다. 그러자 백마는 앞으로 와락 뛰쳐나갔으며 두 사람은 다시 쓰러졌다. 이때 두 사람은 가까스로 깨달았는지 채찍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 순간 그들의 귓가에는 깔깔거리는 원자위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이윽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는 그녀가 호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멀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서야 역길은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제자들은 중구난방으로 위로의 말을 하고 원자위가 간교한 속임수를 썼다며 숙덕공론을 벌였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내력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구룡파에서는 그녀를 배후에서 사주한 사람이 호비라고 생각하며 그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 원한이냐? 애정이냐? 한참 동안 달린 후 뒤돌아보니 역감하니 가물가물하게 보였다. 그제서야 원자위는 빼앗은 구절연편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눈을 돌려 호비를 바라보니 호비는 시골 농사꾼 옷차림을 하고 있어 엉성하고 멍청하게 보여 그만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조금 전 그가 돕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자기는 역감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 간담이 서늘해졌다. 두 사람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한동안 달렸다. 호비가 문득 물었다. 원소저 천하의 무림에는 몇 개의 문파가 있는 거지요? 원자위는 웃었다. 몰라요. 그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호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외다. 그대는 이제 위탐운 팔성검 그리고 구룡파 세 문파의 대장문인이 되셨는데 또 몇 개 문파의 장문인이 되셔야 만족할 수 있겠소. 호호. 역기를 이기긴 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룡파위 장문인은 억지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소림이나 무당태극과 같은데 문파위 장문인 자리는 감히 빼앗을 엄두를 낼 수 없지요. 앞으로 별 볼 일 없는 10개 문파의 장문직만 빼앗는다면 충분할 것 같군요. 호비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었다. 무림 13문파의 총장문인 된다니 위풍이 당당하겠구려. 원자위는 웃었다. 호오라버니 그대의 무예도 매우 고강한데 몇 개의 장문인을 차지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 같이 길을 가면서 당신 한 번 나 한 번 번갈아 장문직을 거두어들 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북경에 도달하면 내가 열세 문파의 총장문인이 될 것이고 그대도 역시 열세 가문이 총장문인이 될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복대수의 천하장문인 대회인가 뭔가 하는 것에 참여한다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호비는 연신 손을 내저었다. 나로서는 그럴 용기가 없소. 더군다나 소저처럼 훌륭한 무예도 갖추지 못하고 있소. 십중팔구 반쪽의 장문인도 빼앗기 전에 상대방의 여동빈 추구에 걷어차여 냇물로 떨어져 진흙탕에 범벅이 된 꼴사 나온 강아지를 면치 못할 것이오. 단지 니 주파위 장문인만 된다는 것은 별로 영광스럽지 못할 것 같군요. 원자위는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깔깔거리고 웃더니 폭언을 했다. 호호호. 호오라버니 소매가 사과를 드리지요. 호비는 폭언으로 발레를 하며 점잖게 말했다. 3대 장문인 나으리 불초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소이다. 원자위는 그가 얌전하게 생겼지만 말하는 것이 재미있어 속으로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조반산이란 늙은 녀석이 그대를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도 과연 무리는 아니었군요. 호비는 조반산을 잊지 못하고 있던 터라 재빨리 물었다. 조셋째 형은 어떻게 되었소? 그분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원자위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나를 쫓아온다면 이야기해드리지. 그리고는 발끝으로 가볍게 말을 걷어찼다. 호비는 백마가 달리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백마가 앞발을 쳐들고 막 달리려고 할 때 잽싸게 몸을 솟구쳐 백마 위로 올라타며 원자위의 등 뒤에 앉았다.
백마는 한 사람을 더 태웠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내 발굽을 마음껏 떼어놓으며 바람을 가르고 번개와 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청마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데도 삽시간에 백마로부터 수십 창이나 떨어지는 것이었다. 원자위는 등 뒤에 앉아있는 호비의 몸에서 은은히 풍기는 남자의 체취를 맡게 되자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한참 동안 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어느덧 반쯤 뒤덮고 있었다. 여름철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비구름이 몰려와 소나기를 뿌리는 법이었다. 그녀가 말고삐를 당기자 백마는 더욱 더 빨리 달렸다.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서풍이 몰아치며 콩알같은 빗방울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큰 길 옆에는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왼편 산골짜기 중턱에 누런 담장 한 모퉁이가 보일 뿐이었다. 원자위는 말을 몰아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오래된 사당으로 다 깨어진 편액 위에는 상비신사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금칠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면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 같았다. 호비는 말에서 뛰어내려 사당의 문을 열어 젖히고 살필 겨를도 없이 우선 백마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번개불이 번쩍이며 요란한 천둥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예가 고강한 원자위마저도 하늘을 쳐다보며 겁에 질린 어린 소녀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호비는 후전까지 돌아가 안을 살펴보았지만 사당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전전으로 돌아와 말했다. 후전이 비교적 깨끗한 것 같군요. 그들은 후전으로 갔다. 호비는 마른 볕집을 찾아 한쪽을 깨끗이 청소하며 말했다. 오래갈 비는 아닌 것 같으니 비가 그친 뒤에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안으로 장사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외다. 원자위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만 해도 두 사람은 웃고 떠들었지만 함께 말을 타고 오는 동안 원자위는 마음속 어딘가에 야릇한 느낌이 들어 호비를 보자니 수줍어지고 약간 쑥스러워졌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다. 문득 고개를 돌리다 서로 시선이 마주치면 빙긋이 웃고는 다시 똑같이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호비가 물었다. 조셋째 형은 별거 없으신가요? 네.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외다. 원자위는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렇다면 회강으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호비는 웃었다. 그대는 막 회강에서 오는 길이오. 원자위는 옆으로 돌아보며 미소를 띄었다. 그래요. 이 차림새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호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모르겠구려. 나는 회강에는 그저 사마과 황무지만 있는지 알았소이다. 소저 같은 미녀가 살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구려. 원자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 그대는 무슨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세요. 호비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속으로 약간 후회를 했다. 남녀가 외떨어진 황량한 사당에 단 둘만 있으니 경박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즉시 화제를 돌려 물었다. 복대수가 무슨 목적으로 천하장문인 대회를 개최하는지 소저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소이까? 원자위는 호비의 어조가 갑자기 정중해진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그를 힐끗 바라보고는 설명했다. 그는 완공기인이라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 무림 고수들을 모아놓고 닭싸움이나 귀뚜라미 싸움을 구경하듯 심심풀이로 그러는 것이겠지요. 천하의 수많은 무학 고수들이 그에게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지요. 호비는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소저의 말이 틀림없소이다. 그와 같은 고견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구려. 그러고 보니 소저가 길을 오면서 줄곧 장문인 자리를 빼앗는 것은 바로 복대수의 대회를 회방놓으려고 하는 것이군요. 원자위는 웃었다. 우리 두 사람이 합심협력한다면 천하 장문인들의 자리를 반쯤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된다면 복대수의 장문인 대회는 보나마나 흥미가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 후 우리가 다시 대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앞으로는 감히 천하의 무림인사를 얕보지 못하도록 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비는 연신 손뼉을 치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소저가 앞장서시구요. 나는 소저를 따라 미력이나마 힘을 다하겠소이다. 그대의 무공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무슨 그런 겸손에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한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내리는 비는 시종 그칠 줄 모르고 있었고 빗줄기가 점점 세차지고 있었다. 사당 옆골짜기로 흐르는 개울에서는 물이 계곡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사당은 수년간 돌보는 사람이 없어 도처에서 빗물이 스며들었다. 호비와 원자위는 한쪽 귀퉁이에 웅크린 채 점점 어두워지는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벚구름이 머리 위에서 내려 누르는 듯 짙게 깔려 있어 오늘은 도저히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호비는 부엌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구해와 바닥에 불을 지피며 말했다. 비가 멈추지를 않으니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겠군요. 불꽃이 원자 위에 얼굴을 비추자 발그레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요염하고 화사하게 보였다. 그녀는 회강을 떠나 만리 먼 길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동안 황량한 산속이나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것은 밥 먹듯 했지만 이렇게 젊은 남자와 단둘이 밤을 지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형용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호비는 집단을 찾아 신단 위에 깔고 신단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집단을 깔고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여동비는 하늘에서 주무시고 물에 빠진 낙수고는 땅바닥에서 자야 하겠지요.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집단 위에 몸을 니이며 얼굴을 벽 쪽을 향하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원자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비는 정말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군자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낙수고 그럼 내일 봐요. 그리고는 그녀도 신단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리에 누웠으나 설레이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뒤돌 아 누운 호비의 넓은 등으로 자주 시선이 돌아갔다. 귓가에는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후드득 후드득 마구 일고 있었다. 반시진을 넘게 뒤척이다가 겨우 몽롱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밤의 은연중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원자위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호비 역시 그 소리를 들은 듯 나직이 말을 걸어왔다. 여동빈 사람이 오고 있군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술의 바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이 비는 오후부터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누구길래 이 비를 무릅쓰고 밤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 수레와 말들이 사당 밖에 도착해서 일제히 멈추는 기척이 들렸다. 원자위는 나직이 말했다. 그들은 사당 안으로 들어올 모양이에요. 그녀는 신단에서 내려와 재빨리 호비 곁에 앉았다. 순간 사당의 문이 삐그덕 하고 열리며 수레와 말을 앞쪽 대전에 낭하에 세워놓고 두 명이 마부가 손에 횃불을 들고 후전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호비와 원자위 두 사람을 보자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들은 전전에서 쉬도록 합시다. 그들은 곧바로 앞으로 돌아갔다. 전전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로 미루어 볼 때 대략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나무를 패고 쌀을 씻어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말투는 모두 광동 사투리였다. 한동안 소란을 피우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그때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잠자리를 마련할 필요는 없네. 식사를 마치면 비가 오든 말든 길을 재촉해야 할 걸세. 호비는 그 음성을 듣고 속으로 흠칫했다. 그들 곁에 피워놓은 모닥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 호비는 원자위의 안색 역시 미미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전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나으리께서는 너무나 소심하군요. 이렇게 큰 비에 빗소리가 요란스러워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말한 사람은 기가 충만하고 음성이 우렁차 비 소리에도 불구하고 꽤 먼 거리에서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어두운 밤이고 더구나 큰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길을 가기는 안성맞춤이네. 일시에 안위를 추구하다가 전 가족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일세. 이곳은 큰 길과 멀지 않으니 우연치 않게 그 좀도적 놈의 손에 걸려들지도 몰라. 거기까지 듣던 호비는 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지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정말 내 말대로 공교롭게도 나와 맞부딪히게 되었구나. 호비는 나직이 원자위에게 말했다. 여동빈 밖에 또 다시 한 분의 장문인이 도착했군요. 이번에는 내가 빼앗도록 해주시오. 원자위는 했을 뿐 말하지 않았다. 호비는 그녀가 기뻐하지 않자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며 허리띠를 조여매고 칼을 허리춤에 찬 채 성큼성큼 전전으로 나아갔다. 전전의 동쪽에 7, 8명이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체구가 우람해서 바닥에 앉아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는 바깥을 향해 앉아있었다. 호비는 그의 옆모습을 보자 그가 바로 불산진의 대학폐인 봉천남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황금곤을 몸에 기대어 놓은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산진의 그 엄청난 재산을 아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적을 해치워 옛날의 위풍을 다시 떨칠궁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호비는 신감 뒤쪽 으슥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전에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서쪽에도 커다란 모닥불이 피어 있고 불 위에는 커다란 솥이 매달려 있었다. 한창 밥을 짓고 있는 모양이었다. 호비는 앞으로 걸어와 발로 솥을 걷어찼다. 그러자 그 솥은 발길에 걷어차여 쩡그렁 꽈당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 뭇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봉천남과 봉일명 부자는 그를 보자 대뜸 얼굴색이 변했다.
왼손인 사람들도 서둘러 무기를 거머쥐었다. 호비는 봉천남의 희고 포동포동한 얼굴을 대하자 북재묘에서 몰살당한 조마사 식구들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라 극도로 분노했지만 오히려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봉나으리 이곳은 상비묘라 하는데 봉나으리는 정말 우아한 취향을 지니신 것 같고요. 봉천남은 조마사 일가족 3명을 북재묘에서 죽인 이후 즉시 집에 불을 지르고 불산진을 떠났다. 길을 오는 동안 밤에는 길을 가고 낮에는 잠을 잤으며 될 수 있는 한 황폐하고 외진 소로기를 골라서 오고 있었다. 사실 봉천남은 일 처리가 완벽해서 호비가 총명하다고는 하지만 강호의 연륜이 낮은 편이라 실오라기 하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에 큰 비를 만나 이렇게 일이 공교롭게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사당에서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다. 봉천남은 호비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아하니 이 상비묘는 복모가 하늘로 돌아갈 장소인가 보구나.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참착한 빛을 띄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아들에게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호비는 칼을 비켜들고 사당의 문을 가로막으면서 입을 열었다. 봉나을이 뭐 당부할 것도 없소이다. 당신이 종아사 일가족을 몰살했으니 나도 봉나을이의 일가족을 모두 죽여야겠소이다. 우리 결코 얼버무리지 맙시다. 당신 봉나을이야 다른 사람과 다르니 마지막까지 남겨두겠소. 그래야 그대가 가족들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오. 봉천남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앞에 이 젊은이가 이토록 잔인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봉천남은 황금곤을 쳐들고 입을 열었다. 사내 대장부라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법 무슨 말을 더 하겠소. 당신이 이 복모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면 제주껏 아사가도록 하시구려. 말을 마치자 봉천남은 한 걸음 내딛으며 누드계정이라는 일초를 펼쳐 오비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러면서 뒤로 손짓을 하여 아들에게 빨리 떠나라는 시늉을 했다. 봉일명은 부친이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두들 덤벼들도록 하시오. 봉일명은 사람의 숫자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칼을 들고 호비의 왼쪽으로 달려들었다. 봉천남을 따라 도망친 가족과 신복들 그리고 제자와 문인들까지 모두 합쳐 16, 7명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태반은 대체로 무예를 익힌 적이 있었다. 봉일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8, 9명이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호비를 에워쌌다. 봉천남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많다고 이길 수 있다면 불산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찌 고향을 떠나 수천리 머나먼 길을 도망쳐왔겠는가. 봉천남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천남은 호비와 동기어 지날 생각을 하고 손을 썼기 때문에 손씀씀이는 오히려 침착해졌다. 황금곤을 뻗쳐내더니 초식을 바꾸어 비스듬히 휘두르다 곧장 옆으로 쓸어갔다. 호비는 이 사람의 죄가 크고 고약하니 한 칼로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가 지은 죄를 안 갚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비는 황금곤이 쓸어오는 것을 보자 칼을 위로 던지고 손을 뻗쳐 맨손으로 황금곤의 아랫부분을 잡으려 들었다. 그것은 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봉천남은 평생을 강호에서 떠돌아 다녔지만 이토록 무시를 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녀석은 나를 완전히 바지 저고리로 보는구나 하고 노기가 충천했다. 하지만 불산진에서 손을 써본 적이 있어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봉천남은 급히 황금곤은 거두어들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 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리는 호비가 던진 칼이 석가래에 꽂히는 소리였던 것이다. 호비는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벼랑간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더니 두 팔을 휘둘러 천장을 올려보던 봉천남의 8, 9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문하의 사람들의 혈도를 모조리 봉쇄하고 발로 걷어차 하나씩 양쪽으로 내던졌다. 삽시간에 대청 안은 텅 비게 되어 봉씨 부자와 호비 세 사람만 남아있었다. 봉천남은 이빨을 깨물며 나직이 호통을 내질렀다. 명아야 너는 아직도 가지 않고 있느냐. 정말로 너는 봉씨 집안의 대를 끊을 셈이냐. 봉일명은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서며 협공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살길을 찾아 도망쳐야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었다. 호비는 몸을 흔들하더니 어느덧 봉일명의 뒤로 돌아갔다. 봉천남은 일성을 대가라며 황금곤을 휘둘러 앞으로 나아가 막으려 들었다. 호비는 머리를 숙여 봉일명의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가 손바닥으로 가볍게 봉일명이 어깨를 밀었다. 그러자 봉일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이 뒤로 젖혀지며 황금곤을 향해 부딪혀 가는 것이 아닌가.
봉천남은 당황하여 황급히 황금곤을 거두었다. 다행히도 그가 수십 년간이나 황금곤에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어 가까스로 아들의 머리가 바스라지고 뇌수가 뿌려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호비는 그 일초가 성공을 하자 이러한 방법을 써서 상대하면 봉천남이 안절부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호비는 봉일명이 미처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다시 오른손으로 그의 뒷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그의 정수리를 내려치려 했다. 봉천남은 혼비백산했다. 북재묘에서 돌로 만든 거북이의 머리를 잘라낸 장력을 본 봉천남으로서는 그 일장이 아들의 정수리에 떨어진다면 자기 아들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봉천남은 황급히 황금곤으로 호비의 왼쪽 옆구리를 맹렬히 찔러 호비가 손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 황금곤이 자기 허리 가까이 다가오자 호비는 봉일명의 머리통을 움켜잡고 황금곤을 향해 내밀었다. 봉천남은 화급히 초식을 바꾸어 도포요에 를 펼쳐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올리면서 적의 하반신을 공격했다. 훌륭하군. 호비는 소리치며 왼손으로 봉일명의 등을 살짝 밀어 그의 몸으로 황금곤 초식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몇 초를 겨루자 봉일명은 호비의 손에 들린 완벽한 방어 무기로 변했다. 호비는 그의 머리통을 가지고 황금곤과 맞부딪히도록 하거나 그의 사지를 이용해서 황금곤을 막는 것이었다. 봉천남이 조금이라도 공격을 누그러뜨리거나 그만두려고 하면 호비는 냅다 손을 쳐들어 봉일명의 급소를 내려치려는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구하려들지 않을 수 없었고 구하려고 하면 호비가 아들의 몸을 들이대 그가 아들을 격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시 몇 초를 더 싸우자 봉천남은 탈진 상태가 되어 벼랑간 뒤로 세 걸음 물러서며 황금곤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장! 하는 커다란 음향이 울려 퍼지며 바닥에 푸른 벽돌이 바스라지며 조각이 튀어올랐다. 봉천남은 참담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비는 냅다 호통을 내질렀다. 봉천남,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당신은 남의 집 자식을 어떻게 대했소? 봉천남은 흠칫 놀랐으나 다시 오기가 치밀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복모가 영남을 주름잡고 오우파의 장문인이 될 때까지 한평생 죽인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소. 또한 나의 아들도 3-4명이나 되는 목숨을 해쳤으니 오늘 당신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대수로울 것이 뭐 있겠소. 당신은 손이나 쓸 것이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소. 호비는 호통을 내질렀다.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 해결을 짓도록 하고 이 도련님이 더 이상 쓸데없이 손발을 놀리지 않도록 하시오. 봉천남은 황금곤을 집어들더니 껄껄 웃으면서 자기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들었다. 돌연 은빛 광채가 번뜩이는 가운데 기다란 연편이 호비의 등 뒤에서 날아와 황금곤을 휘감아 바깥쪽으로 끌어당겼다. 봉천남의 팔 힘이 강하고 경공에 뛰어나기 때문에 연편의 황금곤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머리를 내려치지는 기세는 중도에서 저지당하고 말았다. 채찍으로 황금곤을 휘감아 빼앗으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원자위였다. 그녀는 다시 힘껏을 끌어당겼으나 봉천남의 황금곤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원자위는 웃으며 말했다. 오 오라버니 우리는 장문인 자리만 빼앗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되어요. 호비는 이빨을 갈며 말했다. 원소저는 잘 모르오. 이 사람은 극악무도한 자로서 일반 장문인들과 같이 논할 수가 없소. 원자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장문직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사부님이 아시면 한번 웃고 말겠지만 만약에 인명은 살상했다면 크게 벌을 내릴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인 것이고 소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문인의 자리를 빼앗자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이 사람은 오호파의 장문인인데 어째서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호비는 급히 말을 계속했다. 내가 광동에서 이곳 호남까지 곧장 내려온 것은 바로 이 악랄한 도적을 찾기 위해서였소. 이 자가 장문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소. 나는 이 자를 반드시 죽여야겠소. 원자위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호 오라버니 내가 그대에게 정중히 말을 하겠는데 그대는 잘 들어봐요. 호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원자위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사부님이 누구신지 모르지요. 나는 모르오. 소저의 솜씨를 미루어 볼 때 존사께서는 틀림없이 감옥에서 명성을 떨친 대엽일 것이오. 실례하지만 그 어른신의 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원자위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사부님의 함자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만 그대에게 내가 회강을 떠날 때 우리 사부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겠어요. 사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중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소란을 피우던 간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만 네가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즉시 너의 목숨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우리 사부님은 언제나 하나라고 말하면 하나이고 둘이라고 말하면 둘이지 결코 반푼도 애누리가 없어요.
호비는 그 말을 받아 물었다. 설마하니 극악무도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이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것이오. 원자위는 냉랭히 대답했다. 맞았어요. 그때 나 역시도 사부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쁜 사람은 본래 죽여야 하지만 이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이 변화가 많아 일개인이 궁극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너와 같이 어린 나이에 똑똑히 분간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는 웃는 얼굴을 한 호랑이도 있는 법이고 호랑이 얼굴을 가진 보살도 있는 법이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 한 사람을 잘못하여 죽이게 된다면 한평생 한을 남기게 되는 법이니라. 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틀림이 없소이다만 이 사람은 친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소. 또한 나는 그가 불산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똑똑히 목격했소이다. 원자위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사부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오라버니, 그대는 나의 얼굴을 봐서 그 고귀한 손을 더럽히지 말고 이만에 두시도록 하세요. 호비는 그녀의 말이 너무나 간절하여 진심으로 부탁하는 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를 알게 된 이후 한 번도 이와 같은 어조로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터라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지만 곧 종아사 부부와 아들이 죽어 쓰러져 있는 참상이 머리에 떠올랐다. 북재묘의 신상의 돌 위에 어린애가 배를 가를 때 흘린 핏자국을 상기하게 되자 치가 떨리며 피가 끓어올라 큰 소리로 말했다. 원소저, 이곳에 이를 그대는 못 본 척하고 먼저 떠나도록 하시오. 우리는 장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원자위는 안색을 굳히더니 성이 나서 말했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처럼 애원하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는 저의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군요. 이 사람과 당신은 아무 원한이 없고 그대는 다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의협심을 보이려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집도 버리고 도망 나와 낮에는 누가 볼까 두려워 밤에만 나다니는 형편이에요. 호, 오라버니, 사람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을 수 있나요? 인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3푼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해요. 호비는 낭낭히 말했다. 원소저,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오. 먼저 그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소. 이후 존사께서 만약에 꾸중을 하신다면 내 기꺼이 혼자 처벌을 받겠소이다. 그리고 나서 땅에 닿도록 읍을 했다. 순간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원자위는 은사연편을 휘둘러 지붕석가래 위에 꽂혀있던 호비의 단도를 뽑아 채찍 끝에 감긴 칼을 호비에게 던지며 말했다. 받아요. 호비가 손을 뻗쳐 칼자루를 쥐자 원자위는 다시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그대는 먼저 나를 물리치고 다시 이 사람의 전가족을 죽이도록 해요. 그때는 사부님도 나를 탓하지 못할 거예요. 호비는 화를 버럭 냈다. 그대는 굳이 이 한가운데 뛰어들어 저지하려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구려. 존사께서는 당당한 대엽이시고 선배 고인이신데 설마하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오. 원자위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호, 오라버니, 그대는 정말 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불꽃 아래 그녀의 간드러진 얼굴은 꽃과 같았다. 아련한 목소리로 나직이 부탁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 호비는 그만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애원하면 애원할수록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어떠한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속으로 생각했다. 호비야, 호비야. 네가 미색에 현혹되어 대위를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 헛되이 이 영웅오걸이 된 것이다. 너의 아버지 호일도는 한평생 호걸로 살다가 가셨는데 어찌 너와 같은 못난 자식을 둘 수 있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력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간악한 자를 추살하기 어려운지 라호비는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실례하겠소. 그는 칼을 들고 대삼박이라는 일초를 펼쳐 칼빛을 번득이며 원자에게 덮쳐들며 왼손을 쳐들어 무능을 봉천남의 명치를 향해 날렸다. 원자위는 그가 멍하니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부탁을 들 어줄 것처럼 느껴지자 속으로 매우 기뻤다. 그런데 갑자기 호비가 손을 쓰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대삼박이라는 일초가 너무나 맹렬하고도 거세게 뻗쳐오고 있었다. 원자위의 은사연편은 길고 부드러워 막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그가 왼손으로 던진 암기가 세찬 바람을 일으켜 지극히 매서운 힘이 실린 것을 알고는 도저히 봉천남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원자위는 속으로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결코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곧장 기다란 채찍을 떨쳐팀 하고 무능을 떨어뜨리며 호비의 칼은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호비는 그녀의 무공이 자기에 못지않기 때문에 일단 손을 쓰게 된다면 쉽사리 승부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봉천남 부자가 도망칠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공격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몸에 지닌 암기라고는 고작 금전표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전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동전으로는 봉천남과 봉일명을 적중시킨다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섯 냥 무게가 나가는 문운을 내던진 것이었다. 호비는 사력을 다해 절기를 펼쳤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뜻밖에도 원자위가 자기를 몸을 돌보지 않고 봉천남을 구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그는 칼날을 그녀의 머리에 닿기 직전에 가까스로 멈추고 호통을 내질렀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오? 부득이한 일이에요. 그녀는 재빨리 몸을 뒤로 날리더니 은사연편을 되돌려 떨치며 부르짖었다. 받아요. 호비는 칼을 들어 막았으며 기회를 노리고 봉천남을 다시 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원자위는 초식마다 살수를 펼쳐 부득이 호비는 온 정신을 가다듬고 원자위의 초식을 해소시켜 나가야만 했다. 연인과의 결투 대전에는 오직 원자위가 휘두르는 연편만이 커다란 은빛의 원을 그리고 있었고 호비의 칼은 그저 조그만 은빛 원을 그려내고 있었다. 두 개의 은빛 원이 맴돌며 서로 엇갈렸고 이리저리 불을 번득이며 간혹 칼과 채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겨루던 원자위는 갑자기 연편을 옆으로 휘두르며 신단 위에 켜놓았던 촛불을 꺼뜨렸다. 호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촛불을 꺼뜨려 봉과 놈을 도망치게 하려는구나. 그녀의 의도를 알았으나 일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호비는 별 수 없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호가 도법의 정묘한 초식을 펼쳐 그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훌륭한 도법이군요. 원자위는 외침과 동시에 채찍을 옆으로 스치며 호비의 칼을 밀어냈다. 곧이어 채찍의 끝으로 바닥에 피워 놓았던 불붙은 장작을 휘어감아 호비에게 던졌다. 밥을 짓고 있던 솥은 호비의 발길에 차여 뒤집어졌으나 밑에 타고 있던 20여 대의 장작개비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호비는 원자위가 채찍으로 불붙은 장작을 던지자 감히 단도로 막을 수가 없었다. 단도와 부딪히면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 자기의 얼굴을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뒤로 물러나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위는 불에 타고 있는 장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아 계속해서 던졌다. 한 줄기 도도한 불꽃이 어두운 대전을 잠깐씩 밝혀주며 잇따라 허공을 갈랐다. 호비는 부득이 경신법을 펼쳐 대전을 맴돌며 피했다. 봉천남의 가족이나 자제들 그리고 마부나 하인들은 이미 하나같이 후전으로 뺑소니를 쳤다. 다만 그에게 혈도를 지핀 사람들만 얼굴을 일그린 채 한켠에 서 있었다. 호비는 봉천남이 도망칠 것을 대비하여 불붙은 장작을 칼로 막으며 시종별 당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아오르던 불붙은 나무가 점차 줄어들었고 땅바닥에 떨어진 장작들도 거의 다 꺼져갔다. 원자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오늘 어렵게나마 흥을 돋구었으니 내친 김에 우리 누가 강한지 승부를 한번 내는 것이 어때요? 이윽고 연편을 휘둘러 호비의 가슴팍을 후려치는 척하더니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 옆구리를 찍어왔다. 호비는 칼을 들어 첫 번째 초식을 밀어낸 뒤 괴이하게 변하는 두 번째 초식을 보자 재빨리 바닥에 몸을 굴려 겨우 피했다. 원자위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대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게요. 그 한마디에 호비는 오기가 생겼다. 설마하니 내가 너에게 질 성싶으냐. 호비는 도법에 더욱 힘을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대전에는 오직 나무토막이 하나만 불타고 있었다. 원자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편법은 초식이 기이하니 그대는 조심하도록 하세요. 벼랑간 천둥번개가 치듯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연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괴이한 소리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호비는 부르짖었다. 훌륭하군. 호비는 자신의 문호를 지키며 그녀의 편법을 간파하고 공격을 취할 생각이었다. 순간 타다 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전 한가운데 타고 있던 나무가 터지면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삽시간에 대전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세찬 빗줄기가 기왓장을 때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원자위의 채찍 소리도 빗소리에 섞여 거세게 귓전을 때렸다. 호비가 대담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급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어떤 생각이 전광석화같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날 불산진의 북재묘에서 봉천남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한 여자가 반지를 날려 봉천남의 칼을 떨어뜨렸지. 그 여자의 신형이나 수법으로 보아 원소저가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자 호비의 가슴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녀가 나와 함께 동행한 것은 바로 나를 방해하려는 데 있었구나. 호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왠지 모를 실망과 처량함에 사로잡혔다. 정신이 혼미스러워지자 손놀림도 해이해지게 되었다.
칼이 윤사연편에 말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호비는 급히 전력을 돋구어 끌어당겼다. 원자의 역시 여자였기 때문에 초식이 정묘하기는 했으나 팔힘은 호비를 당해 낼 수 없었다. 호비가 와락 잡아당기자 원자위는 손과 팔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끼며 즉시 칼을 놓는 동시에 채찍으로 호비의 무릎에 있는 음곡혈을 후려쳤다. 호비는 몸을 날려 피하며 반격을 했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대방의 무기가 일으키는 바람소리만 듣고 막을 뿐이었다. 호비는 온 정신을 모아 경계를 하면서 생각했다. 원소저 한 사람만 해도 이기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봉천남 부자가 그녀를 도울 것이 아닌가. 호비는 원자위와 봉천남이 함께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호비는 칼을 휘두르며 급히 내려 찍었다. 원자위는 몸을 급히 뒤로 젖혔다. 순간 싸늘한 바람을 일으키며 칼날이 얼굴을 스칠 듯 지나갔다. 원자위는 호비가 사정을 두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그대는 정말 성이 났나요? 그러면서 은사연편을 가볍게 흔들며 뒤로 물러났다. 호비는 대답하지 않고 온 정신을 기울여 봉천남 부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했다. 호비는 그들의 암습을 우려하고 있었다. 원자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군요. 정말 자신만만하네요. 원자위는 갑자기 은사연편을 뻗쳐 그의 발목을 감으려고 했다. 이번 채찍은 기척도 없이 날아들어 호비가 몸을 솟구치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부득이 호비는 칼을 땅바닥에 세워 은사연편을 밀어내려고 했다. 그런데 은사연편은 칼을 휘감아 앞으로 잡아당기는 듯 하더니 옆으로 끌어당겨 호비의 움커잡는 힘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칼을 빼앗는 초식이 교활하고 또한 실린 기운도 교묘해서 호비는 그만 당황했다. 무기를 놓친다면 이 낡은 사당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즉시 호비는 앞으로 몸을 날려 그녀의 목을 움커쥐려 했다. 이 일초는 응조구수라는 초식으로 지극히 매서운 것이었다. 그는 권경도보에 따라 이 일초를 수없이 연마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원자위는 세찬 기운이 비호처럼 자기 목에 뻗치는 것을 느꼈으나 은사연편은 바깥쪽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연편으로 되돌려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원자위는 별 수 없이 은사연편을 놓고 몸을 뒤로 젖혔다. 쨍 그랑 창창 하며 칼과 채찍이 동시에 땅바닥에 떨어졌다. 호비는 응조구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차 제2초인 진보연안을 펼치며 공격했다. 원자위는 본능적으로 일지를 뻗어 호비의 오른팔을 찔렀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상대방의 혈도를 똑똑히 볼 수 없었다. 원자의 는 상대의 두툼한 근육을 찔렀고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어두워서 그녀가 혈도를 똑똑히 볼 수 없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 일지의 요혈을 지피고 말았을 것이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맨손으로 싸우게 되었다. 자연히 서로 수비에 치중했으며 한편으로 기회를 보아 땅바닥에 떨어진 무기를 집어들려고 했다. 원자위는 상대방의 초식이 점점 매서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무공의 고화를 구분하는 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수록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이가 어째서 갑자기 이토록 강하게 나오는 것일까? 그녀는 회강을 떠나온 후적지 않은 고수들을 상대해 보았지만 오늘처럼 악전 고투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신법을 일변시켜 사방을 신속하게 맴돌며 호비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호비는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자 즉시 문호만 지키며 귀를 기울여 봉천남 부자의 행방을 알아내어 두 사람을 먼저 쳐죽이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자위가 맴돌며 옷자락으로 바람소리를 일으키거나 장력을 끊임없이 펼쳐내 봉천남 부자의 기척을 들을 수가 없었다. 호비는 속으로 한 가지 계책이 떠올렸다. 그녀가 사방으로 맴돌며 지구전을 벌이고자 하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내 호비는 동서남북의 커다란 사상방위에 따라 옆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갑자기 돌진하며 아무 곳이나 쉴 새 없이 장력을 쏟아냈다. 봉천남 부자가 맞게 된다면 죽지는 않는다 해도 중상을 입을 것이 틀림없었다. 설령 맞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장력을 피할 때 위치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했다. 두 사람은 몸을 가까이 하고 육박전을 벌리다시피 하였는데 지금은 서로 마구잡이로 어둠 속에서 주먹을 내지르고 장력을 내쏟아 서로가 상관하지 않고 따로따로 싸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서로 무기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즉시 달려들어 막으려 했다. 호비는 대전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는데도 봉천남 부자의 종적을 발견할 수 없자 속으로 생각했다. 어느새 후전으로 뺑소니 친 것이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쪽 편이 강하고 내가 궁지에 몰린 형편이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달려든다면 충분히 나를 죽일 수 있다.
틀림없이 봉천남 부자는 어둠 속에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나를 유인하려고 할 것이다. 대장부라면 상황을 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윽고 천천히 대전의 문 쪽으로 다가서며 몸을 날려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벼랑간 휘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맹렬한 바람이 얼굴로 덮쳐왔다.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이 체구가 우람한 사람이 덮쳐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비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좋다. 오거라. 그는 일제히 두 손을 뻗쳐냈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은 정확히 그 사람의 가슴팍을 내질렀다. 이 일장은 그가 십성의 공력을 실은 것이라 봉천남은 당장 그 자리에서 등골이 부러져 절명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손이 막 그 사람의 몸에 닿게 되었을 때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손에 느껴지는 촉감은 딱딱함과 차가움 뿐이었다. 십성의 공력을 들여 쏟아낸 장력이라 거두어 들이기가 힘들었다. 순간 횟가루가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를 덮쳐든 것은 사당의 신상이었다. 신상이 곧장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원자위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대단한 장력이군요. 그 소리는 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곧이어 챙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그녀가 은사연평과 칼을 모두 낚아챈 것이었다. 호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기를 그녀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계속 싸워야 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상대가 아무리 묘령의 낭자라고 하지만 무공이 고강하여 추호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각기 무기를 들고 싸울 때도 강약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녀에게 연평까지 쥐어져 있으니 맨손으로는 결코 그녀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도움을 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서 원자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남패천. 어째서 이대로 달아나는 거예요. 정말 위리가 없군요. 빗소리 가운데 말발굽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마도 그녀가 말을 타고 쫓아가는 것 같았다. 호비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만두자. 그만둬. 정말 완전한 참패를 당하고 만 것이었다. 봉천남의 가족들과 제자는 아직 멀리 달아나지 못해 화풀이를 하려면 쫓아가서 한두 명쯤 죽일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은 괴수가 이미 도망가고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것은 영 우목을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호비는 품 속에서 화접자를 꺼내 나뭇가지에 다시 불을 피우고 대전 안을 살펴보았다. 상비 신상은 머리와 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쌀과 집단이 사방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호비는 이러한 격전의 흔적을 바라보며 조금 전 아슬아슬했던 장면을 떠올리고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넋을 잃고 불꽃만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원소저와 봉천남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남패천은 그녀와 같은 강력한 후원자가 있고 또한 불산진에도 따르는 사람이 많아 나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텐데 어째서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친 것일까? 그들은 그녀 왔자고 이 사당에 매복한 셈이고 나는 오늘 그 계책에 말려든 꼴이다. 만약 그들이 일제히 협공을 했다면 나는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헌데 어째서 그들은 우세를 차지하고도 오히려 물러난 것일까? 그러나 봉천남이 나와 대결하며 스스로 자결하려 했던 태도는 조금도 거짓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원소저가 암암리에 돕는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녀의 본심은 무엇일까? 호비는 다시 원자위에 무공이 심오하고 지략이 뛰어나다는 것을 상기했다. 매번 그녀가 기선을 제압했던 것이다. 조금 전 결투를 벌일 때는 참배를 당할까봐 그녀를 악랄한 수법으로 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녀가 귀엽게 느껴졌다. 호비는 자기 자신에게 반문했다. 내가 그녀와 악투를 벌일 때 나는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 했을까? 그 자신도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전력을 다한 것은 틀림없지만 진정으로 살수를 펼치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녀가 지쳐 들어오며 장력을 뻗었을 때 나는 왜 그 무서운 천심추라는 살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상마도 라는 일초를 찍어낼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피하였는데 그때 어째서 바로 패왕사갑이라는 일초를 펼치지 않았을까? 호비야, 호비야, 너는 그녀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워했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채찍으로 나의 어깨죽지를 칠 때 다시 채찍을 거두어 갔는데 그것은 일부러 양보를 한 것일까 아니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 호비는 그녀가 펼친 초식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자 마음속으로 달콤한 감정이 우러났다. 그녀는 나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감히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없었다. 호비는 갑자기 뱃속이 허전함을 느꼈다. 조금 전에 걷어찼던 솥을 들고 보니 솥 안에는 아직 쌀이 조금은 남아있었다. 이윽고 땅바닥에 쏟아진 쌀을 몇 움큼 주서 흙을 씻어내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얼마쯤 지나자 솥에서 구수한 밥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생각을 했다. 지금 그녀와 나란히 앉아 밥을 짓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될까. 하필이면 봉천남 같은 개자식이 뛰어들게 뭐람. 그러나 곧 돌려서 생각했다. 봉천남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좋은 기회였다. 내가 쓸데없이 공상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안 되겠지. 호비는 경각심을 높였지만 원자위에 간드러진 웃음을 머금은 귀여운 모습이 뇌리에서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때 사당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가볍게 열렸다. 호비는 놀람과 기쁨에 몸을 일으키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 그녀가 돌아왔구나. 그러나 불빛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한 사람은 50세 정도의 늙은이로 얼굴이 시누렇고 몸은 비쩍 마른 편이었다. 바로 형양의 풍역장에서 본 적이 있는 유학진이었다. 다른 사람은 20세 남짓한 젊은 부인이었다. 유학진은 한쪽 팔을 천포로 감아서 목에다 걸치고 있는 것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젊은 부인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걷는 것으로 보아 역시 상처가 가볍지 않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어 매우 낭패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호비가 입을 열고 아는 채 하려고 했을 때 유학진은 그저 그를 묵뚝뚝하게 한번 바라보곤 젊은 부인에게 말했다. 자네는 안쪽으로 가서 살펴보게나. 젊은 부인은 대답했다. 네. 그녀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뽑아들고 후전으로 들어갔다. 유학진은 신단에 기대어 몇 번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사당 밖에 기척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호비는 그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자 속으로 생각했다. 풍력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무예를 겨루던 이 사람과 원소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야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고 시골뜨기 같았으니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무심결에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밥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것이었다. 호비는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덜 탄 밥을 한 주먹 움켜쥐고 입안에 넣었다. 이렇게 투박스럽게 밥 먹는 꼴을 유학진이 본다면 더욱 자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젊은 부인이 후전에서 불이 붙은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걸어나오며 유학진에게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아무도 없어요. 유학진은 그 말에 조금은 안심한 듯 눈을 감고 신단에 몸을 기댄 채 양신을 했다. 그의 옷에서는 빗물이 계속 떨어져 바닥에 조그만 물줄기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 빗물에는 피가 섞여 있어 불그스레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젊은 부인 역시 지칠 대로 지친 듯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행동으로 보아 부부 같았지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처는 점 어나이로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았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유학진의 무공이라면 무림에서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어째서 이토록 낭패한 모습으로 패배를 당한 것일까. 강호에는 실로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니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구나. 이때 은연중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유학진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허리춤에서 무기를 뽑아들었다. 바로 연자단 창이었다. 중평 자네는 어서 떠나게. 나는 여기에 남아서 그들과 결단을 내겠네. 그는 품속에서 한자길이나 되는 물건을 꺼내 젊은 부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자네가 이것을 갖다 드리게. 젊은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에요. 죽더라도 함께 죽겠어요. 유학진은 노예 말했다. 우리가 천신만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싸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니 자네는 빨리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하게. 나는 적들을 붙잡고 늘어질 테니. 젊은 부인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떠나려 하지 않고 울먹이며 말했다. 나으리 그대와 내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전 한 번도 그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유학진은 다급한 듯 말했다. 자네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일일세. 그리고 손을 급히 내저으며 말했다. 빨리 가게. 빨리 가. 호비는 그들 부부의 정이 애틋하여 좀처럼 헤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유학진같이 올바른 사람을 누가 괴롭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 일을 목격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바로 이때 말발굽 소리가 문 밖에서 멈추었다. 그 기척을 미루어 모두 세필의 말인 것 같았다.
두 필의 말은 문 앞에서 멈추고 다른 한 필은 사당의 뒤쪽으로 달려가는 것 같았다. 유학진은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입을 열었다. 뒷문을 지키고 있으니 이젠 달아날래야 달아날 수도 없겠군. 젊은 부인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남편을 부축해서 신단 위로 기어오르더니 신주를 모시는 다락 안으로 숨으며 애절한 표정을 띄우고 제발 못 본 것 같이 말해달라고 호비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며 다락에 누런 휘장을 다시 내려뜨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대전의 문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꼬비는 여전히 땅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먹으면서 힐끔 두 사람을 곁눈질했다. 강호를 떠돌며 호비도 수많은 괴상한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지금은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눈썹이 밑으로 축 처진 데다 세모꼴로 생긴 눈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적었다. 게다가 코는 크면서도 납작해서 콧구멍 이 하늘을 향해 벌룽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추악한 얼굴은 실로 보기 드물었다. 두 사람은 호비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각기 좌우로 흩어져 후전으로 돌아가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 나왔다. 갑자기 한 사람이 지붕 위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이 대전과 후전을 수색할 때 뒷문을 지키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 주위를 살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의 경신법은 정말 대단하군. 그림자가 번득하더니 어느새 그 사람이 대전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람의 생김새는 먼저 들어온 두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첫눈에 세 사람이 친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몸에 걸치고 있던 기름을 먹인 비옷을 벗었다. 호비는 다시 한번 놀랐다. 세 사람은 모두 상복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거친 배로 만든 상복에 허리춤에 새끼줄을 두르고 있었으며 삼배로 목을 두르고 있어 얼마 전 애부모를 잃은 사람 같이 보였다. 대전에는 오직 한 개의 나무만이 불타고 있었다. 주르주룩 비가 내리며 설렁한 비바람이 몰아쳐 불빛이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곤 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자 갑자기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이 마치 귀신과 같은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입을 열었다. 큰형님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고 말도 타지 않았으니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근처에는 인가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숨었을까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말했다. 십중팔구 동굴이나 풀더미 속에 숨어 있겠지. 귀찮다고 생각지 말고 밖으로 나가 찾아보게. 그들은 팔과 다리를 다쳤지만 상처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닐세. 그 늙은이는 솜씨가 대단하니 조심들 하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호비에게 물었다. 어이 소영제, 늙은이와 젊은 여자를 보지 못했는가? 호비는 일부러 밥을 씹으면서 망연히 고개만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그 큰형이라는 사람은 사방을 한번 살펴보더니 어지럽게 상자와 옷가지들이 널려져 있고 신상이 박살이 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사방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유학진 부부도 비를 맞고 사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발자국에도 흙탕물을 묻어 있었다. 호비가 힐끔 곁눈질하여 신단을 바라보자 발자국이 신단 위까지 찍혀져 있어 재빨리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이곳에서 몇 사람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늙은이 젊은이 다 있었소이다. 그들이 싸우는 바람에 이상기낭강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들은 쫓아갔는데 그들은 글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떠나지 뭡니까? 아마 멀리 못 가서 벼락을 맞고 죽을 겁니다. 셋째 동생인 듯한 사람이 낭하로 걸어가 수많은 발자국과 수레바퀴의 흙이 아직도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는 호비의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은 듯 되돌아와 서물었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 갔는가? 호비는 말했다. 아마 북쪽으로 가는 것 같더군요. 소희는 탁자 밑에 숨어서 자세히 보지를 못했죠. 셋째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그는 4-5전 정도 나갈 것 같은 조그만 은자를 호비 곁에다 던지고 말했다. 자네에게 주지. 호비는 연신 사위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비는 은자를 얼른 주어 어루만지며 횡재를 한 것처럼 기쁜 표정을 띄우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이 세 사람은 아귀같이 생긴 것이 무공도 약하지 않겠구나. 만약에 봉천남 일행을 만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다. 둘째가 입을 열었다. 큰형님 셋째야. 그만 가세. 세 사람은 비옷을 걸치더니 문을 나섰다. 호비는 여렴풋이 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서운 관계가 숨어 있을 거야. 어찌됐든 간에 그가 우리를 앞지르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일세.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만약 막지 못한다면 빨리 달려가서 정가를 하는 것이 낫겠소이다. 먼저 번 사람이 말했다. 아, 우리가 하는 말을 그가 어찌 믿으려 하겠는가.
더군다나 세 사람은 빗속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후의 말은 빗소리에 파묻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꼬비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떤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구나. 또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지. 이때 다락 안에서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젊은 부인이 유학진을 부축해 서신단 밑으로 내려왔다. 전에 풍력장에서 원자위와 무공을 겨룰 때는 이 유학진의 솜씨가 매우 민첩했는데 지금은 나지막한 신단 하나 내려오는 데도 혹시나 떨어질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어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이토록 무거운 상처를 입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구나. 세 명이 악귀 같은 자들이 손을 맞잡고 공격을 한다면 정말 대적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학진은 신단을 내려오더니 호비에게 절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도령 목숨을 구해준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려. 호비는 재빨리 답례를 했다. 호비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여전히 시골 농사꾼처럼 행동하며 웃었다. 그 세 녀석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흉신학살 같았습니다. 입을 벌리자마자 이 녀석 저 녀석 하여 저는 정말로 말해주고 싶지가 않았습죠. 유학진은 말했다. 나의 성은 유씨이고 이름은 학진일세. 그리고 이 여자는 내 안사람인데 도령은 성씨가 어떻게 되는가.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나에게 진짜 이름을 말한 이상 나도 당신을 속일 수는 없지. 그러나 나의 이름은 시골 농사꾼 같지 않으니 아마도 조금은 바꾸어야겠군. 이윽고 호비는 말했다. 나의 성은 호시인데 성명은 호아대라고 하지요. 호비는 부모가 자기 한 사람만을 낳았으니 스스로 아대 맞아들라고 칭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유학진은 말했다. 도령의 마음씨가 좋으니 장래에는 틀림없이 무궁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유학진은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고통을 참기가 어려운지 이빨을 깨물었다. 젊은 부인은 급히 물었다. 나으리 어떻게 된 거예요? 유학진은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신단의 몸을 위지한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호비는 속으로 그들 부부가 분명히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옆에 있으면 거북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유나으리 저는 뒤에 가서 자지요. 호비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들고 후전으로 갔다. 호비는 신단 위에 깔려있는 집더미를 바라보며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자위가 이 집단 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멀리 떠나가 버리고 황량한 산중에 철양암만 남아 사당은 적적하고 설렁하기만 했다. 언제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나무에서 불똥이 튀는 바람에 정신이 들어 새삼스러운 사실을 문득 떠올렸다. 권경도보를 그녀가 훔쳐갔으니 어쩐다. 지금도 겨우 그녀와 막상막하인데 그녀가 권경도보를 보게 된다면 나의 모든 초식은 그녀가 허니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격에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호비는 가슴 가득히 넘쳐흐르던 달콤한 생각이 대뜸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호비는 불타던 나무개비를 팽개치고 맥없이 집더미 위에 몸을 던졌다. 문득 자기 등 밑에 푹신한 커다란 물체가 있는 것을 느꼈다. 자기의 보따리는 이렇게 크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집어보니 자기의 보따리였다. 원래 그는 보따리를 베개로 삼고 있다가 봉천남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며 보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보따리가 커져 있고 또한 자기 허리춤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유학진 부부와 그들 삼형제가 모두 이 후전으로 왔다 갔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나의 보따리를 건드린 것일까. 이윽고 불씨가 남은 나뭇개비를 다시 흔들어 불을 붙이고 보따리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겉옷과 속옷 바지 버선과 신발이 한켤레가 곱게 개어져 있었다. 이 옷과 신발 버선은 본래 그의 것이었다. 원자위에게 떠밀려 진흙창에 빠져 몸을 씻을 때 원자위가 가져간 그 옷이었다. 그러나 지금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으며 더구나 앞석자락에 난 두 개의 구멍도 말끔히 기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옷을 뒤적거리다 보니 권경도보도 바로 그 아래쪽에 있었다. 그 도보 옆에는 세치 길이나 되는 벽옥으로 된 봉황이 놓여져 있었다. 이 옥봉황은 매우 정교하여 무늬가 세밀하였고 수정과 같이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호비가 손을 가볍게 갖다 대자 은은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호비는 멍하니 옥봉황을 바라보다가 보따리를 다시 챙기고 옥봉황을 손에 꼭 쥐고 집더미 위에 누웠다.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왜 봉천남을 구하려고 나와 결사적으로 맞선 것일까? 만약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다면 옷봉황과 깨끗하게 빨아 말끔히 기워놓은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호비는 어둠 속에서 눈망울을 커다랗게 뜬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호풍파 갑자기 입구 쪽에 불빛이 어른거리더니 유학진의 손에 불타는 나무개비를 들고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후전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여기서 잠시 눈을 붙입시다. 그러면서 곧장 신단 쪽으로 다가가더니 방금 전 원자위가 누웠던 집더미에 누우려는 듯 신단 위로 오르려 했다. 호비는 아직 소년의 풋풋한 마음이라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유나을이 몸이 불편하셔서 올라가기가 거북할 테니 밑에서 주무시는 것이 훨씬 편할 거에다. 내 자리를 양보해 드리지요. 호비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보따리를 들고 신단 위로 올라가 집더미 위에 몸을 뉘었다. 유학진은 사위를 표했다. 도령은 정말 마음이 착하시구요. 호비가 집더미에 몸을 눕히자 은은한 향기가 코에 와닿는 듯이 느껴졌다. 그것이 자신의 상상 때문인지 아니면 원자위에 채취가 남은 것인지 분간할 수는 없었다. 호비는 달콤한 기분을 느꼈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는 품 안에 있는 옷봉황을 만지작거렸다. 잠시 상념이 머리를 맴돌고 있을 때 갑자기 유학진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중평 저 도령은 정말 사람이 좋구려. 우리 부부는 그에게 톡톡히 보답을 해야 할 것이네. 그래요. 그가 우리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우리 두 사람은 이 사당의 시체가 되어 누워있을 거예요. 유학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금 전에 나는 정말 발각되는 줄 알았소. 종씨 삼형제가 만약 저 도령을 못 살게 굴었다면 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구할 작정이었소. 그야 당연한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위협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는데 우리들도 당연히 위협심으로서 보답을 해야지요. 저 도령은 무공은 모른 듯 하나 위인됨은 강호의 호걸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유학진은 나직이 말했다. 소리를 좀 낮추게. 저 도령의 고난 잠을 깨우지 않도록 말일세. 그리고 유학진은 나직이 호비를 몇 번 불러보았다. 도령 도령. 호비는 잠이 들지 않았으나 그들이 자기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는데 자기가 깨어서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쑥스러울 것 같아 일부러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다. 중평이 나직이 말했다. 잠이 잠들었나 봐요. 유학진은 하더니 잠시 후 나직이 입을 열었다. 중평 방금 전 당신에게 혼자 도망치라고 했는데 어째서 가지 않았소. 그의 말투는 그녀를 몹시 책망하는 듯 했지만 정감이 담겨있는 말투였다. 중평은 차분히 말했다. 아 그대의 상처가 이토록 깊은데 내 어찌 그대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겠어요. 유학진은 다소곳이 물었다. 나는 나의 늙은 할멈이 죽은 후 한평생을 외롭게 지내리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대가 이토록 보살펴주는데 내 어찌 그대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겠소.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이 편지가 얼마나 중대하오. 만약에 그걸 금년불묘대 협에게 직접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어질고 의리 깊은 수많은 인사들이 비명행사할지도 모르는 일이라오. 호비는 금년불묘대협이라는 여섯 차를 듣는 순간 흠칫 놀라서 하마터면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호비는 묘인봉과 자기 부친이 생전에 커다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호의 소문에 의하면 자기의 부친은 바로 묘인봉의 손에서 죽었다는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를 어릴 적부터 돌봐주었던 평사숙은 언제나 그 일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훗날 네가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었다. 호비는 예전에 상가보에서 묘인봉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늠름한 위풍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일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인물 중에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오직 조반상과 묘인봉 두 사람밖에 없었다. 조반사는 그와 인연이 닿아 위형제를 맺게 되었으나 묘인봉과는 한마디에 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묘인봉 역시 호비에게 눈길 한번 던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매번 떠올릴 때마다 사람됨이 마땅히 그래야만 영웅오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평의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조용히 해요. 이 일은 매우 기밀을 요하는 일이니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더 말해서는 아니 될 거예요. 유학진은 말했다. 알겠소. 우리들이 이렇게 쫓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수많은 의사들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겠소. 그러니 하늘인들 어찌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소. 이면 마디에 말은 매우 위연하여 호비는 속으로 탄복했다. 이것은 협의를 위한 일이니 묘인봉이 나에게 은호를 베풀었던 원한이 있든 간에 나는 반드시 유학진을 도와 이 편지가 묘대협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부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호비는 한참 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결에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어렴풋이 울려왔다. 세필의 말이 오는 기척으로 보아 종씨 형제가 되돌아오는 모양이었다. 호비는 놀라서 생각했다. 저들이 다시 이 사당으로 들어온다면 이번에는 정말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사당 밖으로 미리 나가서 쫓아보내자. 설사 내가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씨 부부가 그 사이에 빠져나가서 그 중요한 서찰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호비는 즉시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살그머니 신단을 내려와 사당 문을 나섰다.
비는 멈추어 있었고 땅에는 물이 한잔아 고여 있었다. 토비는 물구덩이를 무릅쓰고 걸음을 재빨리 옮겨 달려갔다. 잡시간의 어둠 속에서 세필의 말이 줄지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길 한복판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산은 내가 개발한 것이고 이 나무는 내가 가꾼 것이외다. 여기를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세를 내시오. 앞장을 섰던 종로삼은 아연 실수하더니 호통을 내질렀다. 어디서 굴러먹던 좀 도적이냐. 그는 즉시 말고삐를 당기며 호비에 몸을 덮쳐들었다. 호비는 왼손을 벼락갓 입뻗쳐 말고삐를 잡았다. 말이 달려오는 기세는 적어도 수백 근의 힘이 실려있었다. 하지만 호비에게 고삐를 잡히자 대뜸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호비는 곧이어 차력타력 위 재간을 펼쳐 말이 뒤로 물러서는 기세를 빌어 한번 밀고 뒤집자 그 거대한 말은 땅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종로삼은 매우 기민한 사람이라 재빨리 몸을 날려 내려섰다. 종씨 삼형제는 모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로대와 종로이 는 말에서 내리는 동시에 각기 다른 괴상한 무기를 저마다 꺼내들고 있었다. 천지는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동틀 무렵이었으나 하늘엔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세 사람의 수중에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똑똑히 볼 수 없었다. 이윽고 한 사람이 거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박북위 종씨 형제가 귀하의 땅은 통과하면서 미처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소. 실례하지만 귀하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그들 세 사람은 호비의 음성이 아직도 애띈 것을 듣고 그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일장을 뻗어 준말을 땅에 쓰러뜨리는 재간 이 실로 엄청난 것이라 예사롭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큰형 종조영이 나서서 이름을 밝혔고 그의 말투는 무척 예의를 차리고 있었다. 호비는 본래 장난기가 많고 남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했지만 성격은 결코 경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깍듯한 말로 대하자 정중히 입을 열었다. 불초는 성이 호시인데 세 분의 대오를 아직 가르침 받지 못했구려. 종조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종씨 사몽은 천하에 널리 알려져 무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악북의 종씨 형제라는 말을 듣고도 명호를 묻다니 견식이 짧은 탓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종조영은 대답했다. 불초의 이름은 조영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둘째 조문 셋째인 조능이라 한다오. 우리 세 형제는 급한 볼 일이 있으니 호영께서는 길을 비켜주시구려. 호영이 이곳에 산림을 개발하셨다면 우리들은 돌아올 때 반드시 찾아뵙고 사의를 표하겠소. 그러면서 종조영은 두 손을 마주잡아 보였다. 강호에서 명성을 떨친 그와 같은 인물이 후배에게 이토록 겸손하고 깍듯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다. 물론 호비의 고강한 무공을 목격한 것도 있겠지만 본래는 어린 나이에 이런 짓을 혼자서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옆에 스승이나 친구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더욱더 일이 꼬이고 지체될 것 같아 정중히 대했던 것이다. 호비는 폭언을 하며 입을 열었다. 종로사께서는 지나치게 겸손하시군요. 혹시 세 분께서는 유학진 부부를 찾는 것이 아니오까? 날이 점차로 밝아왔다. 종씨 삼형제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조금 전 상비묘에서 본 그 시골뜨기 젊은이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삼형제는 서로 쳐다보며 똑같이 생각했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군. 이 녀석은 본래 유학진 부부와 한 패거리였구나.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 아래 호비는 종씨 삼형제의 손에 들린 괴상하게 생긴 무기를 볼 수 있었다. 종조영의 손에는 한자 정도의 길이가 되는 철령패를 들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어렴풋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둘째인 종조문은 곡상봉을 들고 있었다. 셋째 종조능의 손에 들린 무기는 더욱더 이상야릇하여 마치 죽은 사람의 영패 위에 꽂아놓는 초음번 같았다. 더구나 새벽바람 애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괴이했다. 세 사람은 용모가 추악할 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괴이하였고 게다가 세 가지의 흉측하게 생긴 무기를 들고 있어 싸우기도 전에 상대방을 주눅이 들게 만들고 있었다. 호비는 괴상하게 생긴 세 가지 무기를 모르기 때문에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경계했다. 종조영이 입을 열고 물었다. 귀하는 유학진 노사와 어떻게 되는 사이요? 호비는 대답했다. 불초는 오늘 유노사와 두 번째로 만났으며 아무런 관계도 없소이다. 다만 세 분이 너무나 사람을 핍박하기에 내 스스로 나서서 그분의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외다. 흔히들 손을 놓을 때는 놓아야 하고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소이다. 유노사 부부는 이미 중상을 입었으니 세 분이 조금 양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종조문은 속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유학진이 이 기회를 빌어 도망을 치지 않을까 초조하게 생각하며 즉시 큰형에게 눈짓을 해보이고 천천히 호비 위 옆을 돌아가려 했다. 호비는 양팔을 벌리고 입을 열었다.
세 분이 윤호사와 어떤 원한이 있는지 불초로서는 전혀 사정을 모르오이다. 그러나 윤호사는 중요한 볼일이 있는 모양이니 그가 일을 마친 이후에 다시 그를 찾아 안갚음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그때는 불초도 외람되이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외다. 종종우는 노에 말했다. 우리들은 지금 그가 이번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외다. 당신은 도대체 길을 비키겠소? 못 비키겠소? 꼬비는 유학진 부부가 주고받던 말을 떠올렸다. 그 서찰은 위리 깊은 수많은 인사들의 목숨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종씨 형제가 이렇게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았다. 손을 쓰지 않고는 좋게 일이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꼬비는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 길을 비키는 것은 어렵지 않소. 다만 통행료로 은자 300냥을 내놓아야 할 것이오. 종조문은 대놓아여 곡상봉을 흔들며 앞으로 뛰쳐나오려 했다. 종조영이 왼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둘째, 잠깐만. 종조영은 품속에서 원보 네 개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이거면 은자 300냥은 좋게 될 것이오. 가져가시도록 하시오. 종조문은 부르짖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종조문의 생각은 종씨 사뭉이라면 형초 땅을 주름잡고 있는데 어찌 보잘것 없는 후배에게 이토록 약하게 보이느냐는 말이었다. 그러나 종조영은 사태가 급박한 만큼 우선 유학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래는 왕급이 있고 경중이 있는 것이다. 물론 호비와 같은 무명의 젊은이를 상대로 세 형제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이 라호비가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삼형제는 서슴없이 원보를 꺼내준 것이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호비로서는 천만득밖의 일이었다. 호비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 뿐 받지 않고 입을 열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종로사께서 그 원보가 300냥이 넘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후배가 정한 가격은 한 분의 은자 100냥씩이고 세 분이니 모두 300냥이외다. 이 후배가 더 많이 가져간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소이까. 그러니 이렇게 하지요. 우리들은 함께 고을로 내려가 금은방을 찾아가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보도록 하지요. 이 후배는 300냥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요. 무릇 장사를 하는 사람이란 한 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외다. 종씨 사몽은 그의 말을 들을수록 밑으로 처져 있던 눈썹을 점점 치켜 올렸다. 종조영은 원보를 품속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둘째 셋째 자네들 먼저 가게. 그리고 나서 호비를 향해 부르짖었다. 무기를 뽑도록 하시오. 불초가 노제의 고명한 초식을 가르침 받도록 하겠소이다. 호비는 그의 신형이 견고하고 품세가 여유 있는 것을 보고 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꼬비는 자기의 칼을 원자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손으로 세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원자위를 떠올리자 야릇한 달콤함이 가슴속에 북받쳐 올랐다.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며 원자위가 자기의 무기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위험한 경지에 몰리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꼬비는 종조문과 종조는 형제가 옆을 지나치려 하자 어떻게 저지할까 생각했다.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 벼락같이 두 걸음 옆으로 내디디며 주먹으로 종조영이 타고 있는 노란 말의 콧잔등을 내질렀다. 이 권법은 중수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바로 호가권보에 실려있는 권법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살수였다. 노란 말은 즉시 뇌골이 깨지면서 맥없이 땅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 이와 같은 기선을 제압하는 행동에 종씨 사몽은 모두 당황했다. 꼬비는 그 기세를 빌어 노란 말의 안장을 움켜잡고 살짝 힘을 가하자 말의 배에 두른 가죽끈이 끊어졌다. 꼬비는 말 안장을 집어들고 가슴을 막으며 양손에 말등자를 하나씩 움켜잡고 말했다. 죄송하게 되었소이다. 불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부득이 말 안장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소이다. 꼬비는 곧장 왼손에 잡고 있던 등자를 휘둘러 종조문의 앞면을 공격하며 오른손 등자로는 종조문 오른쪽 옆구리를 후려쳤다. 이와 같이 양손으로 등자를 뻗쳐내자 두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었다. 종씨 사몽은 놀람과 분노에 얽히게 되었다. 삼형제는 모두 판관피를 사용했었으나 8년 전 유인봉에게 무참히 패한 것을 한평생 치욕으로 느끼고 그때부터 판관피를 꺾어버리고 각자 괴상하게 생긴 무기를 가지고 연마했다. 8년 동안 고된 공력을 쌓아 무공이 크게 증진되어 이번에야말로 유인봉과 다시 자웅을 겨룰 수 있으리라는 신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시골 벽촌에서 무명의 젊은이에게 굴욕을 당한 것이었다. 종조영이 큰 소리로 외치자 종조문과 종조능은 일제히 휘파람 소리로 대답했다. 그 휘파람 소리에는 몹시 음산한 분위기가 서려 있어 호비는 흠칫 놀랐다. 세 사람은 각기 철령패 곡상봉 초음번을 쳐들고 삼면에서 호비를 공격했다.
호비는 즉시 말한장을 방패로 삼아 양손으로 등자를 휘둘렀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쌍이 유성추를 쓰는 듯 공수가 출중했다. 호비는 권각법과 도법에는 정통했지만 원자위처럼 강문파의 무공에 정통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이 유성추를 쓰는 무공은 한 번도 익힌 적이 없었다. 다만 임기응변의 재치와 무학에 대한 조예가 남달리 뛰어나기 때문에 간신히 적을 막아낼 수 있었다. 옛말에 한 가지에 통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학이 고강한 인사는 설사 대나무나 나무토막을 하나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적을 제압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종씨 사몽 역시 인류 고수이고 그들의 공력은 호비보다 심오한 편이었다. 다행히 그들은 호비의 세력을 초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호비는 삼형제와 가까스로 20-30초를 겨루고도 패하지 않았다. 종씨 사몽은 역시 견문이 널었다. 그들은 호비가 말등자를 유성추처럼 사용하자 즉시 그의 무공 가수를 판별해 보려고 했다. 호비의 오른손에 들려진 등자가 옆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보자 이 초식은 산동 청주의 장씨 집안의 유성추법 중 백홍관일이라는 일초라고 판단하며 왼손에 있는 등자는 반드시 그 기세를 따라 옆으로 공격해 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호비는 종조문이 곡상봉을 휘두르며 머리에 빈틈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즉시 말등자를 떨치며 머리를 내리누르듯 공격했다. 순간 종씨 삼형제는 모두 어리둥절했다. 아니 이건 어떤 문파의 수법이지. 호비는 종조문이 곡상봉을 들고 막으려 하자 오른손의 등자를 곧장 종조능의 개로 쓰러쳐갔다. 삼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했다. 그렇구나. 이 녀석은 원래 섬서연주 도십추의 문화였구나. 지금 네가 양미토기라는 앞에 반초를 펼쳤으니 이어지는 나머지 반초는 틀림없이 두 등자를 한꺼번에 가슴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세 사람은 호비가 말을 후려치는 힘이 지극히 용모한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두 개의 등자가 가슴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시 세 사람은 각기 무기를 가슴 앞에 세우고 진력을 끌어모아 그의 일격을 힘으로 맞받으려고 했다. 사실 호비는 양미토기라는 것이 어떤 초식인지 알지도 못했다. 세 사람이 가슴을 보호하자 두 개의 등자를 벼락같이 아래쪽으로 휘둘러 하반신을 공격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어째서 번천복지라는 초식을 펼치는 것일까? 종조능은 상대의 공격을 막으며 외쳤다. 이것 보시오. 태원부 유성간월 동로사와는 어떻게 되는 사이오? 태원부의 동로사 동회도는 유성상추를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유성간월이라 했고 종씨 삼형제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번천복지라는 초식은 그의 문중에서만 전해지는 절기였으며 유성추를 쓰는 다른 문파나 가문에서는 전혀 사용할 줄 몰랐다. 되는 대로 휘두르는 호비의 일초가 어렴풋하게 그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었다. 호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동로사는 나의 사제이요. 그리고 두 등자를 휘둘러 내밀었다. 종조능은 퇴 하고 침을 뱉으며 욕을 했다. 정말 곱게 봐주니까 이 녀석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군. 세 사람은 그의 말등자를 휘두르는 초식이 신출귀몰하자 그의 무학의 사승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천하를 두루 돌아다녀 유성추라면 어느 가문이나 문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보았는데 이 녀석의 것은 정말 요상하구나. 원래 무공을 겨룰 때 상대방의 무공수법을 식별해 내면 어느 싸움에서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종씨 사몽은 몇 번씩 호비의 무공수법을 가늠해 보았는데 번번이 틀리자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대응하는 초식도 별 쓸모가 없어졌다. 이것은 모두 호비가 신권으로 말을 때려눕혀 싸움 초반부터 세 사람의 심기를 흐트러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호비의 가문이나 문파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직 본래의 실력대로 각기 절초를 전개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호비는 벌써 패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20여 초가 지나자 종씨 사몽은 비로소 호비의 등자를 휘두르는 초식이 기이하고 독특하기는 했지만 위력은 별것이 아니는 것을 알아차렸다. 세 사람은 8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연마한 철령패와 곡상봉 초음번 세 가지 무기의 기이한 초식을 끊임없이 뻗쳐냈다. 종조영의 철령패는 전적으로 강공을 구사하며 호비의 공격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수법을 썼다. 호비는 그제서야 그 철령패에 쓰여진 것이 일견생제라는 내 글자임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종조능의 초음번은 전부 유공이었다. 그의 초음번은 천으로 만든 것 같지도 않았고 가죽으로 만든 것 같지도 않았다. 호비가 말등자로 힘껏 때려 보았지만 초음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초음번이 몸을 스치기만 해도 오싹할 것 같았다. 셋째 종조문의 곡상봉은 강하면서도 유연했고 대체로 봉위수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연편위수법도 섞여 있었다.
세 형제의 무기는 각기 달랐지만 무기의 자루는 여전히 판관피를 사용하고 잇 없고 세 병기는 굳건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부상성하고 있었다. 호비는 암암리의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여기며 더 싸웠다가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갑자기 두 손을 안으로 끌어모아 말안장에 갖다 대고 바깥쪽으로 급히 밀어냈다.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말안장은 손살같이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종씨 사몽은 급히 몸을 날려 피하며 그가 어떤 초식을 펼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했다. 호비는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불초는 본래 좋은 뜻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 세 분과 손을 쓸 의사는 결코 없었소이다. 때문에 무기를 지니지 않고 맨손으로 상대한 것이오. 내가 이 말 한 장으로 어찌 당금의 세 분 영웅오걸과 싸울 수 있겠소이까. 오늘은 내가 패배를 인정하겠소. 그러면서 길가로 몸을 날려 길을 양보해 주었다. 종씨 사몽은 호비가 비아냥거리는 말로써 자기들을 자극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볼일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종조능이 입을 열었다. 좋아. 다음에 자네가 무기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자네의 절초를 가르침 받도록 하지. 그러면서 바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호비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다음이라. 정말 핑계가 좋군. 알고 보니 종씨 삼형제도 그저 그렇고 그런 인물이었군. 종조무는 노예 물었다. 뭐가 그렇고 그렇다는 것인가? 자네 스스로 무기를 지니지 않은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호비는 빙긋이 웃었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당신네들이 감히 나와 겨루 어볼 용기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요. 종씨 사몽은 그가 두 번 세 번 자극적인 말을 하자 일제히 말했다. 그럼 자네가 조건을 말하게. 종조영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두 아우는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겠지만 불초는 이만 실례하겠네. 그러면서 몸을 솟구쳐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호비는 덩달아 몸을 솟구치며 허공에서 두 팔로 가로막았다. 종조영은 호비의 수법이 이토록 신속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철령패를 흔들며 후려치려고 들었다. 그러나 호비의 권각법은 그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 호비는 땅바닥에 내려서기 전에 즉시 오른손을 회전시키면서 종조영의 오른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그 바람에 종조영은 들고 있던 철령패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다. 종조문과 종조능은 깜짝 놀라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하여 큰형을 도왔다. 호비는 껄껄 웃으며 일장 정도 뒤로 물러서서 옆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입을 열었다. 세 분은 감히 나의 도법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오. 종조영은 철령패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호비가 움커잡았던 손목이 은연중 아파오자 속으로 약간은 위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젊은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내가 혼자서 유학진을 쫓고 두 아우를 이곳에 남겨둔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부득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 이 녀석을 일단 처리해야겠구나. 설사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종조문은 호비가 넉차 길이에 나무가지를 꺾어 든 것을 보고 그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몰라 형을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 바랬다. 종조영은 성질을 누르고 입을 열었다. 귀하께서 도법으로 겨루고 싶어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칼을 지니지 않았구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기꺼이 당신을 상대했을 것이외다. 호비는 넌지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깊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외다. 무공을 겨루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단지 무공의 고화를 겨루면 될 것 아니겠소? 종조영은 대답했다. 조소. 호비는 소나무 가지의 장가지들을 잘라 밋밋하게 만들며 말했다. 이 소나무 가지가 바로 한 자루의 칼이니 세 분은 일제히 덤벼들도록 하시오. 미리 약속했듯이 이 소나무 가지가 어디를 내려치든 간에 강철칼에 적중된 것으로 하겠소. 당신들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소. 종조영은 호비가 그토록 오만하게 나오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종씨 사몽의 신의가 높다는 것은 이미 강호에 널리 알려진 일. 그때는 자네와 같은 소형제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네. 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매우 조소. 자 칼을 받으시오. 호비는 소나무 가지를 들고 휙 하니 일초를 펼쳐 옆으로 베어갔다. 종조문 은 뒤에서 달려들며 곡상봉을 들어 후려쳤다. 순간 호비는 비스듬히 몸을 날려 피하면서 소나무 가지는 어느덧 종조문의 목을 베어가고 있었다. 종조능은 초운 번이 자루를 거꾸로 들고 소나무 가지를 후려쳤고 동시에 종조영의 철령패 역시 호비에게로 들어닥치고 있었다. 호시 집안의 도법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변화를 지니고 있었다. 호비가 소나무 가지를 칼로 사용하며 즉시 세 사람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리 베고 저리 베는 등 조그만 나무가지로 무궁한 변화를 나타냈다. 종씨 사몽은 싸우면 싸울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나뭇가지가 결코 자기들의 세 가지 무기와 결코 맞부딪히지 않았으며 빈틈이 있는 곳이면 예리하게 그곳을 뚫고 들어와 요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소나무 가지에 격중된다 하더라도 별 지장은 없겠지만 미리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몸에 닿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종조능은 초조한 듯 초음번을 마냥 휘둘러대며 맹렬히 호비의 경고를 치려고 들었다. 그들 삼형제의 매 1초는 모두 짜임새가 있었다. 호비가 몸을 솟구쳐 종조능 위 1초를 피하면 종조문의 곡상봉이 호비의 머리 위를 공격했고 종조영의 철령패는 맹렬하게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후려치려고 했다. 하지만 호비는 몸을 솟구치는 신용만 했을 뿐 솟구치지 않고 오히려 종조문 위 가슴 앞을 파고들며 나무가지로 종조문의 왼쪽 어깨를 격중시켰다. 강철칼이 없다면 종조문의 왼팔은 즉시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소나무 가지의 일격은 물론 그에게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종조문은 안색이 변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둬, 그만두자. 종조문은 곡상봉을 땅바닥에 팽개치더니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섰다. 순간 종조영과 종조능 형제는 흠칫 놀라면서도 철령패와 초음번을 더욱 맹렬히 휘두르며 살수를 펼쳐 종조문이 당한 수모를 만회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초가 다시 지나자 종조영의 목덜미에 소나무 가지에 한번 스쳐갔고 종조능의 오른쪽 다리도 나무가지에 긁혀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참담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더니 일제히 무기를 내팽개쳤다. 벼랑간 종조영이 와 하니 선혈을 한 모금 토해냈다. 호비는 그들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 삼형제가 생김새는 험악하지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호비는 종조영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조영이 선혈을 토해내는 것 은록이가 끌어올라 급한 성질에 견디지 못해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오죽 록이가 끌어올랐으면 그랬을까 생각을 하자 미안스러워 몇 마디 체면치레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종조능이 싸늘히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다. 비하의 무공은 놀랍구려. 탐복했소이다. 탐복했어. 다만 젊은 나이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으니 그 몸에 지닌 재주가 참으로 아깝구려. 호비는 아연해졌다. 아니, 내가 어째서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오. 종조문은 노예 말했다. 셋째 그런 자와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 그러면서 종조영을 부축해서 말등에 태워 고삐를 잡고 떠나갔다. 그들의 기이한 무기들은 모두 물구덩이에 버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다시 집으려고 하지 않았다. 호비는 세 사람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쓰러져 있는 말과 버려진 무기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엇인가 모를 느낌을 받고 한동안 묵묵히 서 있다가 다시 낡은 사당으로 돌아갔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유학진 부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자기가 종시 사문과 싸우는 기회를 틈타 멀리 떠나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호비는 자기가 방금 좋은 일을 한 가지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위기양양해졌다. 유인봉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을 타편 천하무적수라고 말들을 하는데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군. 호비는 유인봉이 세상을 등진 자기 부친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옛날 상가보에서 유인봉을 만났을 때 자기의 권경도보 전반부 두 장을 그의 위세를 빌어 연기의 손에서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종종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호비는 유학진 부부와 함께 유인봉을 찾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봉천남이 도망쳤지만 그리 멀리 가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원한을 갚지 못한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도대체 누구를 쫓아가야 좋을지 일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빠져 다시 돌아왔던 길을 따라 나갔다. 조금 전 종시 사문과 싸우던 곳에 이르자 땅바닥에 버려진 무기들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고 노란 말만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호비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내가 갔다 돌아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구나 새벽녘이라 길 가던 사람이 주워갔을 리도 만무한데 종시 형제가 다시 되돌아온 것일까.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호비는 그 길을 따라 살피며 나갔다. 그러자 싸우던 곳에서 십여 장 떨어진 커다란 나무줄기에 흙탕물이 묻어있는 발자국을 하나 발견했다. 이 발자국은 땅바닥에서 일장석자쯤 되는 나무줄기에 찍혀 있었다. 발자국이 찍혀있는 곳은 도로 바깥쪽이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 발자국이 진흙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고 발자국에 조그만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여자의 발자국이었다. 문득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설마하니 그녀란 말인가? 종시 사문과 겨룰 때 그녀가 이 나무 위에서 구경을 했었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즉시 몸을 솟구쳐 나무가지를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과연 옆으로 뻗은 가지 위에 또다시 나란히 찍혀진 자그마한 흑발자국을 볼 수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부러뜨린 듯한 굵은 나뭇가지가 하나 있었다. 코비는 곧 자기 짐작이 틀렸다고 느꼈다. 만약 원소저라면 절대로 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코비는 다시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다른 가지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순간 의문이 모두 사라지며 왠지 모를 실망감에 사로잡혔다. 유학진 부부가 이곳에서 훔쳐보고 있었구나. 한 가지의 의문이 풀리자 두 번째의 의혹이 바로 꼬리를 물었다. 그들은 분명히 중상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어째서 나는 그들이 나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을까? 종씨 사몽이 이미 떠났는데 그들은 왜 또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다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